온영 박사가 퇴근 후에도 자신이 잊어버릴까봐 후배에게 메시지를 남긴다는 상사에게 아주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다. 3일 방송된 SBS 서클하우스에서는 선없는 젊은 꼰대 버서스 성 긋는 요즘 미지를 주제로 꾸며진 가운데 선배 팀 낑낑이, 대쪽이, 화근이와 후배 팀 어쩌리, 따박이, 당당이가 출연해 불꽃 튀는 꼰대 토론을 펼쳤다. 이날 선배 팀과 후배 팀은 퇴근 후 선배가 후배에게 연락을 절대 할 수 있다 버서스 없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후배팀 당당이는 절대라는 말이 세긴 한데 기본적으로 퇴근 후 연락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선배팀 대쪽이는 나도 하면 안 된다는 주의이긴 하다면서도 나 같은 경우는 퇴근 후 직원들한테 전달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고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짜 급하면 전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단체 채팅을 할 정도면 엄청 급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내일 잊어버릴 것 같은데 남겨는 놔야 할 것 같으면 읽음 표시가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메시지를 남긴다. 직원이 출근해서 확인한 뒤 답변을 하게끔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들은 온영 박사는 이런 방식은 어떻겠냐면서 급한 일은 아닌데 바로 전달하지 않아서 잊어버릴까봐 걱정된다면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내기 기능이 있다라고 제안했고 노홍철은 나도 그렇게 한다면서 동의했다. 다만 대쪽이는 그러다 보면 나에게 보내기가 너무 많이 쌓인다라고 토로의 웃음을 안겼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